그동안 미우들이 많이 많이 궁금했던 그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머리총에 딱밤 맞는 거, 띵, 띵 맞는 거, 뭔가 이렇게 샥 군더더기 라인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샥 해버리면 어머 뭐야? 마법. 그게 바로 매직. 이런 1, 2, 3, 4번 다 안 해도 받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굴형 정리에 대해서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우들이 많이 많이 궁금했던 그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저 별거 안 해요. 별거 안 해요? 그거요. 별거 안 하잖아. 사실 엄청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윤곽 수술을 했잖아요. 윤곽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살이 반작용으로 그냥 처져요. 뼈의 넓이만큼 붙어있었던 살들이 뼈가 나가 떨어진 만큼 남아있는 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녹아내립니다. 윤곽 수술에 정말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반작용이라 해야 되나? 누구나 겪어야 되는 진짜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오면서 붓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얼굴이 약간 조금 올라프인 것 같다면 확 올려버려야 돼. 어디서 내려가 이 살들아? 올려요. 근데 또 실리프팅 같은 거를 하기에는 또 그런 것도 막 붓기 빠지는 거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우 머리 아프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관리하는 거를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막 약쟁이라든지, 또 진짜 귀천이 좀 심한데 너 얼굴 관리 진짜 열심히 잘한다 칭찬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한번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영상으로 풀어낸 적이 있어요. 그게 2021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 10월 이후로 2022년 한 초반 상반기 때랑 비교해서 지금 얼굴이랑 비교해도 저 진짜 완전 많이 얼굴형 달라졌거든요. 라인도 많이 정리됐고, 그때 영상 보면 미우들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그래서 우리 미우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그렇게 제 얼굴형에 대해서 달라진 점을 많이 보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뭘 집에서 하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뭘 자꾸 꼬물꼬물거리는지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방구석템만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얼굴형이 많이 다듬어진 거에 있어선 피부과 시술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치기 싫어요 저는. 아무튼 피부과 시술은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윤곽 후에 했던 건 무조건 울세라랑, 아 입모드 한번 해봤다. 입모드 두 번? 이거 에어젯 머리총에 딱밤 맞는 거, 띵띵 맞는 거, 그거 10월달에 얘기한 적 있는데, 에어젯이랑 그리고 현재는 티타늄 리프팅이라는 새로운 리프팅까지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입모드랑 울세라랑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울세라 리프팅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받고 있고, 12개월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울세라 리프팅 같은 경우엔 6개월에 정점 리즈를 찍고 그 다음에 점점점 효과가 떨어지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주기를 유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울세라 리프팅이 좀 비싸요. 이게 효과도 정말 좋고, 30대 이상부터는 피부과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리프팅 시술 중 하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막 300샷에 100만원 정도 하고 600샷에 막 200만원 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저는 수면 마취 없으면 못해요. 근데 많이들 그러세요. 이걸 생으로 버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이야. 진짜 아파요. 막 불개미들이 얼굴에 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되게 엄살 안심하고, 저 윤곽 주사나 뭐 엉덩이 주사나 웬만한 슈링크 리프팅 이런 것도 정말 무표정으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봤는데, 울세라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 울세라는 수면 마취값 또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1년 주기로 두고 있어요. 울세라를 딱 받으면 한 달 후부터 뭔가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막 이렇게 실리프팅 한 것처럼 정리는 안 돼도 뭔가 이렇게 샥 군더더기 라인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입모드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보다 좀 더 얼굴 살에 컴플렉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여기 이중턱에 집중적으로 그냥 쏘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입모드를. 입모드는 2022년 정도에 한 3, 4번 받았었는데, 그때 확실히 좀 얼굴 라인이 정리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티타늄 리프팅은 이번에 저도 새로 받아본 리프팅인데, 울세라나 뭐 이런 리프팅들은 여기 입가 주변에 목 건드
끈데요. 입가 주변에 신경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보통 못 건드리는데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 팔자랑 입가 주변까지 착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 입모드 주기로 받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딱 두 번째 받았는데 아우, 받고 나서 딱 일주일 후가 느낌이 샥 달라요. 뭔가 피부 안색도 환해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술을 넘어서 다이어트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3-4kg가 빠졌어요. 게다가 좀 최근에 훅 빠졌거든요. 그래, 5kg 빠졌다.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얼굴살이 아무래도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얼굴살이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얼굴에 시간이나 돈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는 정말 좀 빠삭한 편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뺀 지방이 거의 저희 가온이, 제 초등학교 딸내미 몸무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로 풀겠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도 했어요. 세 번째, 이 다이어트에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혈액순환을 개선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의학에선 습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을르고요. 막 이렇게 무기력한 것도 있는데 생활이 좀 불규칙하고 먹는 시간,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 전날 과하게 과식을 했다거나 폭식을 했다거나 술을 왕창 마셨다거나 했을 때 다음날 붓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 붓기가 엄청 오래 갔어요. 4일을 갔어, 4일을. 그래서 제가 항상 촬영을 월화수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메이크업 촬영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 전날 과식을 해도 다음날 붓기가 예전처럼 오래가지도 않고 붓기가 막 생겨나지도 않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정체되어 있는 게 훅 빠졌었고, 그리고 특히 요 이중턱 살에 많이 도움을 받던 것 같아요. 혈액순환 케어를 하면서 여기 침샘 부분이 모물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약간 노폐물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바로 넘어오거든요. 또 경락입니다. 제가 경락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 경락은 몇 번이나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 뮤들이 알 거예요. 이런 1, 2, 3, 4번 다 안 해도 경락만 받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굴형 정리에 대해서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경락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경락이 이런 노폐물 관리, 림프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받았을 때랑 받았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다릅니다. 정말 경락 한번 끊으면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무튼 경락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락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렸으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경잘 많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집에서 혼자 마사지를 하는데, 왜냐면 경락은 남이 해주니까 막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고 막 계속 받으려면 저거 통장이 막 피가 나요. 막 통장에서 수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경락 주기를 늦추면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데, 그걸 뭐 보통 괄사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괄사 케어템이 있습니다. 제 스킨케어템으로는 요 두 개거든요. 요거는 휴캄 자작나무 VP 컴포팅 크림이고, 요렇게 쇠구슬이 달려있어요.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그리고 요 두 개, 요 두 번째 뷰망트 페이스 앤 바디 라이너. 얘는 요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승질머리 있을 것 같이 생겼죠? 나 화났어! 다 조져버릴 거야! 암튼 제가 사용하는 템들이 요 두 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얼굴 선, 턱선 부분 괄사 마사지 하기 진짜 좋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되게 좋아요. 동글동글 마사지보다는 그냥 이 쇠구슬이 아무래도 동글동글 굴러가니까 그냥 슉슉 얼굴 바깥쪽으로 위로 아래서부터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목 라인도 풀어줄 수 있고, 특히 좋은 건 여기 가슴 부분 있죠? 부유방 부분. 여기가 진짜 붓기의 지방인 혈자리인데 여기도 이렇게 쓸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크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로 괄사 크림 발라줄 필요 없이 이렇게 괄사 마사지를 바로바로 즉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이게 하고 싶었는데 괄사는 또 크림 바르고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겔 크림의 제형이 엄청 보시면 딱 시원해 보이죠? 가볍고 전혀 무겁고 막 끈적이고 무슨 오일감 있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좋은. 아무튼 이 안에 이 겔 성분도 민감성 피부인 제 피부에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제 꿀팁이 있어요. 피부 붓기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잖아요. 붓기 빠지는데 좋거든요. 이거 부었을 때 얘로 10분 그냥 귀찮을 때 막 하면 이게 싹싹 내려가는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쇠구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쇠구슬이 엄청 차갑고 이 젤 크림이라서 크림도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붓기 빨 때 시크 해버리면 어머 뭐야? 마법.
그게 바로 매직. 진짜 미쳐버려. 여러분도 한번 써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페이스 앤 바디 라이너. 얘는 좀 얼굴에 쓰기보단 얘도 크림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얘는 제형 보시면 조금 아까 휴캄보다 훨씬 기름진 느낌? 그리고 얘가 뒤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사용 전 민감성 피부일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은 부위에 피부 실험을 해주고 사용을 하래요. 불안하잖아. 민감성들한테 굉장히 덜덜덜덜 사시는 것 마냥 떨게 하는 멘트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얼굴에 쓴 날에는 무조건 바로 그냥 세안을 하고 바른 스킨케어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얘가 성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오일리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향료도 있어. 향이 세요. 향수향 같아. 그래서 민감성 피부분들은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 발사 라인이 너무 좋아요. 여기나 어깨 라인 요런 거 쇄골 라인 풀어주기 되게 좋아서 저는 몸에 많이 사용하고, 여기 특히 여기도 여러분 노폐물 지나가는 림프 자리인 거 아세요? 여기도 풀어야지 팔뚝살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엄청 조졌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금 여기가 친구 집이라서 없는데 그 플로나 괄사가 있어요. 그 유튜버 최모나님이 개발하신 괄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구슬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뭉툭한 모양의 괄사예요. 근데 그건 두피 풀어주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축두근을 풀어야지 얼굴 탄력에 도움이 되고 얼굴이 안 처지는 데 도움되는 거 아시나요? 헤어라인 쪽에 여기 축두근이 뭉쳐있으면 얼굴이 처진대요. 경락 가면 진짜 여기 많이 풀어주거든요. 여기만 풀어도 얼굴 슉 올라가거나 얼굴 붓기가 싹 빠집니다. 그리고 제 홈케어템들 빠르게 전시를 해볼게요. 제가 홈케어 제품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갈바닉은 갈바닉이고 진짜 얼굴 탄력에 도움을 줬던 애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디큐브 라인. 요거는 너무 유튜브에 많이 보이고 뷰티 유튜버들이 많이 소개를 해서 우리 미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GR 더마샷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경락 마사지사가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중주파 자극으로 그런 효과를 주는 기계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1년 넘게 쓰고 있죠. 이걸 슬림 모드로 하면 붓기 빼주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턱 라인이랑 여기 부은 데 이런 데 막 조져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 모드로는 탄력에 도움이 되나 봐요. 내 얼굴의 모든 감각을 느끼면 조져주는 편입니다. 완전 경락 마사지 받고 온 사람처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꾸준히 관리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육안으로 확 보이는 애인데 얘는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둘이 써주면 확 시너지가 나요. 이거는 메디큐브 유세라입니다. 얼굴에 대고 부분 부분 한 번씩 대면서 삐삐삐삐 하고 떼주고 옮겨서 삐삐삐삐 해서 떼주고 이러면서 좀 얼굴 피부 끌어올리면서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템인데 겉탄력이랑 피부 속탄력 다 케어해줄 수 있다고 하는 홈케어 템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마샷 업모드로 조져준 다음에 바로 유세라 사용해주면 얼굴이 진짜 확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효과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조합을 정말 육안으로 딱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큰. 얘는 입모드 피부과에 FX랑 포르마. FX는 지방 뿌시는 거고 포르마는 탄력 올려주는 거잖아요. 얘는 그 포르마 기계의 효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정용 기기인데 저도 이거 뷰티 유튜버 뽐니 언니 마켓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얘는 얼굴에 댔을 때 좀 따뜻해요. 따뜻해서 이렇게 겔로 둥글둥글 마사지 해주면서 쭉쭉 끌어올려주면 금방 얼굴이 쫙 끌어올려지고 얼굴 라인이 싹 살아나요. 근데 얘는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여기 이중턱 라인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좀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턱 라인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얘는 일단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 이건 여러분들이 더 후기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경우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요 홈세라까지 사용해요. 나 미쳤죠? 진짜 나 그냥 돌아버렸어요. 윤곽해가지고. 이 홈세라는 아까 제가 피부과 시술 말했을 때 말씀드렸던 울세라 기계를 가정용 기기로 옮겨놓은 제품이거든요? 해머처럼 생겼어. 그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냥 크악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홈세라 기계. 아무튼 요거는 진짜 울세라 기계처럼 생겼죠. 신기해요. 슈링크나 울세라 의사가 해주듯이 그냥 제 얼굴에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끌어올려가면서 얘도 한 80샷 100샷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울세라 홈 가정기기거든요. 아무튼 얘는 이렇게 주의사항도 좀 많고 어떻게 사용해라고 정확하게 나와있거든요. 얘가 좀 깐깐한 기계예요. 얘는 진짜 피부과 시술 받는 것 같은 기계예요.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저는 얘를 대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울세라를 꾸준히 받고 있다 보니까 울세라의 그 주기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한 달에 두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얘를 얼굴에 각각 100샷, 100샷, 100샷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높은 강도로 얘를 사용하는데 높은 강도라면 나 진짜 울세라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아파요. 나 엄마한테 해달라고 제발 막 빈다니까. 엄마 제발 이거 엄마가 해주면 안 되냐. 응, 내가 하면 내가 막 떼게 되니까 아야! 이러면서.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요거 세 개 사용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추천할게요. 이거는 한번 얘기했었던 약속명가 리프팅 팩이거든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지압밴드랑 같이 줘요. 이 팩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지압밴드로 얼굴 쫙 끌어당겨서 얼굴에 붙여 올려주면 이중턱 라인 혈자리를 이 구슬들이 눌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쫙 당겨서 해주면 붓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인스타 광고 보고 샀던 제품인데 에이지 볼루밍 마스크고요. 피부 탄력 관리해주는데 얘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 하고 나면 좀 피부 모공이 쫀쫀해지고 약간 라인이 정리된 것까지 오바지만 약간 그 사람의 기분 탓 있잖아. 그 약간 플라시보 효과 마냥 약간 피부가 살짝 생생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KD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모공 탄력 마스크인데 되게 투명한 겔제형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의 마스크팩인데 이 노란색이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노란색인 것 같거든요. 저분자 콜라겐 추출물 82%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하이드로겔 구조 마스크인데 요거를 얼굴에 올리면 일단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점점 얘가 투명해져요. 이 팩에 있는 그런 좋은 물질들이 내 얼굴에 스며들면서 이 팩의 노란기가 시작 빠지거든요. 그때 떼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뭔가 모공이 좀 쫀쫀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끈적임도 없고 사용하고 나면 뭔가 피부 그냥 탄력이 시작 생긴 느낌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앰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탄력 케어용으로 얘네 둘만 사용하거든요. 이거 끌라뷰 리얼 비건 콜라겐 앰플이고 이거는 제가 저번 비건템 추천 영상에서 소개했던 앰플이에요. 콜라겐이 얼굴에 진짜 흡수될 수 있게 한 그런 앰플인데 반신반의해서 얘를 구매한 다음에 얼굴에 발랐을 때 바로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일단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딱 피부에 올리면 진짜 쫀쫀해져. 피부가 막 쫀쫀해져. 근데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기름지거나 끈적이지 않고 그냥 피부 모공에 쫀쫀함만 남겨둔 채로 쫀쫀하게 보습감 마무리로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화장 전에 사용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EGF 앰플인데 이건 바이에콘 거예요. 저는 EGF 성분 자체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EGF 라인들은 보통 좀 끈적이거나 흔히 제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완전 깔끔한 수분 앰플 제형이라서 너무 좋았고 완전 속 건조를 느끼시는 분들은 보통 보습력 짱짱한 그런 앰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제형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깔끔하게 발리고 유리 위에 물 뚝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으로 미끄럽게 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습력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EGF 덩어리 앰플이다 보니까 제형감 떠나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모든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 EGF 성분 자체를 우리 미우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스피치 학원인 줄 알았어요. 입이 너무 아파. 아무튼 이렇게 제가 추천을 다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얼굴에 쌓아 올려놓고 있거든요. 뭐 레고 쌓는 거 마냥, 아파트 건물 짓는 거 마냥. 근데 이렇게 열심히 케어를 하니까 그래도 좀 윤곽 수술한 것 치곤 라인이 많이 안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도 요즘 따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하나라도 되었으면 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내 말 많은 제이미포 감당해줘서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 이거 알지? 제이미포유는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